저번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냐면 분사구문 병신 배웠죠. 이거 지난 영상에 있었던 확인 문제인데 제가 한번 같이 풀어드릴게요. 아래 세 단계 중 첫 번째, 주어가 같은 게 두 번 나온다? 하나 삭제해라. 근데 위에는 you, 아래는 I, 서로 다르네요? 그냥 냅두세요. 두 번째, 동사에다 ing 붙여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마일을 스마일링이라고 바꿔주시고 접속사를 생략해도 말을 알아먹을 수 있다? 그럼 생략하라고 했어요. 한번 생략해볼까요? 너가 웃으면 나는 기분 좋을 거다. 만약 너가 웃으면 난 행복할 거야. 너가 웃을 때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지. 누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존나 사이코패스 새끼가 네가 웃질 않아야 내가 행복해, 이럴 수도 있죠. 접속사 when이 생략되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생략을 안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오늘 분사구문 2편이죠. 이 영상이 마지막인데 사실 분사구문 하면 뭐 having pp에 부정문 만드는 법, being을 생략하는 법,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이것만 배울 거예요. 여기 being 생략하는 방법만 제대로 배우셔도 요거 두 개는 아마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being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믿고 따라오세요. Because I was tired, 내가 존나 피곤했기 때문에 I fell asleep early, 나 존나 빨리 잤어. 이런 문장이네요. 애초에 지금 being이고 뭐고 원래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먼저 한번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1번, 주어가 같으면 삭제해라.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 주어 I, 그리고 뒤에 문장도 I, 똑같네요. 삭제시키면 돼요. 2번, 동사에 ing 붙여라.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라고 했죠. 근데 꼭 우리 학생들 보면 동사에 ing 붙이라고 했던 여기 tired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씹새들이 있는. 여러분들 tired가 무슨 뜻이에요? 피곤하다. 이 지랄 하시면 안 돼요. tired는 피곤한, 하다가 아니에요. 다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고요. mr is, was, were, 우리 비동사잖아요. tired가 아니라 was가 동사죠.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was 이라고 하는 씹새도 없겠죠. 우리가 ing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동사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으면 반드시 동사의 원형으로, 다시 말해 동사의 원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붙여주셔야 돼요. 비동사니까 원래 형태는 being,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분사구문 1부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지금 특별히 추가로 더 배웠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3단계, 접속사를 생략해도 말이 되면 생략하라고 했죠. 한번 생략해 볼까요? 피곤했어, 나는 빨리 잤어. 아, 피곤했으니까 빨리 잤겠구나. 우리가 굳이 피곤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없어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because도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애초에 1,2,3단계에서 막 주어 삭제하고 접속사를 생략하고 이런 짓을 왜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고, 나는 양치를 했고, 나는 밥을 먹었고.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나는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하고 공부하고 카페 가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말들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being도 마찬가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being이 없어도 피곤했고 나는 빨리 잤다, 충분히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being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Tired, I fell asleep early,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사구문 2부, 지금 이 영상에서 배운 건 진짜 좆도 없어요. 1부에서 배웠듯이 분사구문 만드는 3단계 있죠. 이걸 똑같이 지켜주시되 만약 문장 맨 앞에 being이 쓰였다? 사실 이 being을 생략해도 충분히 뭔 말인지 알아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략해도 되니까 과감하게 생략해라, 이게 끝.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상태로 영상을 끝내고 싶은데, 혹시라도 공부에 욕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생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being이 생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주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영자랄 분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틀렸다면 언제든 반박 환영하니까 반박 댓글 써주시고. 근데 엔간에선 안 틀렸을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내 아빠가 도착했어.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중에 아빠가 집 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1,2,3번. 자, 주어가 같나요? 나랑 아빠 다르니까 생략 안 할게요. 두 번째, 동사에 ing 붙이기.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 ing 붙이는 거죠. 선생님, 먹다라는 it 다음에 ing 붙었으니까 이건 ing 안 붙여도 되네. 아직도 이런 사람 있으면 주먹으로 얼굴 쳐버려. be 동사죠. 얘가 동사예요. it도 동사가 맞는데 얘는 이링이잖아요. 얘 동사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was잉이라고 쓰면 되겠...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동사 원형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being이라고 바꿔주시고, 접속사를 생략해도 말이 되는지 봅시다. 자, while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점심을 먹는 중 아빠가 도착했다. 굳이 없어도 되겠네요. 접속사 while을 생략해도 되겠네요. 웬만해선 생략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while도 사라져도 되겠네요. 근데 잠깐만 집중. 우리가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이건 언제만 생략 가능하다고 했냐면 이렇게 being이 맨 앞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while이 생략됐다고 할지라도 앞에 주어 i가 있죠? 여기 뒤에랑 주어가
달랐으니까 얘는 생략을 못했었죠. 그러면 지금 빙이 맨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아이가 맨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 빙은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나온 게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 설명인데 또 빙이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빙 뒤에 이렇게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도 빙을 생략 못해.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저도 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안 가르치고 굳이 알 필요도 없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가르쳐드린 건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분사구문 3단계 이걸 잘 마스터하시고 혹시라도 문장 맨 앞에 빙이 나왔다?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다만 빙이 무조건 생략되는 게 아니라 문장 맨 앞에 빙이 없으면 생략이 안 되고 빙 뒤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나와도 생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빙이 맨 앞에 있을 때만 생략이 된다. 그렇다고 분사구문이 이게 끝은 아닌데 나머지 부분은 분명 혼자서 공부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공부하다 질문 생기면 댓글에 남겨달라. 고생하셨습니다.